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 이슈가 갑자기 새벽에 나왔습니다. 이러면서 뭐 새벽에 뭐 이슈가 나왔다가 갑자기 또 이게 사실 무근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,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뭐한3% 넘게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올라가고 있습니다. 자, 요거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네, 우선적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는 이 화이자 위탁 보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 해명 보도가 장 시작 직전에 좀 나왔었죠. 네. 이게 지금 한국경제에서 사실은 속보처럼 해서 이 화이자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생산한다 이런 뉴스가 먼저 나왔고요. 삼성바이오 측에서는 부인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졌는데 사실 이게 이 시장의 기대감들이 좀 있었죠. 지난달 정부에서 이 해외에서 개발한 코로나19 관련 이 치료제, 그러니까 백신이 국내에서 위탁 생산될 것이다. 8월에.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가장 유력한 후보가 삼성바이오로직스였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는 릴리와 GSK 이 관련한 이 제품이 외에는 생산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었는데요.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계속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 생산 이 캐파입니다. 뭐 단일 생산 캐파로는 전 세계 1등을 하고 있고 생산 설비 자체도 굉장히 좋습니다.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가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거의 매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백신을 계속 생산한다라면은 당연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 보 생산 보도가 뭐 사실이 아니다라고는 했지만 이그 위탁 생산이 화이자가 됐든 다른 제약사가 됐든 네. 어디든지 사실은 위탁 생산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출렁일 수는 있지만 분명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화이자든 모더나든 뭐 어디든 위탁 생산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아서 한번 부장님께 여쭤봤는데, 일단은 뭐 오늘 당장이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분명히 백신과 또 연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. 자, 오늘 카카오베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. 부장님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